매운맛 대결은 가라! 세상 제일 달콤한 두 루나의 대결! 내가 연기에 대해서 뭘 알겠니? 연예계 대표 무쌍 여배우인 김고은과 박소담을 비교해보자! 사랑해요 아저씨. 도깨비의 그녀로, 유정 선배만의 홍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그녀 김고은.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검사제들로 얼굴을 알린 후 전세계를 기생충 열풍으로 사로잡은 그녀 박소담. 영화 은교로 데뷔한 김고은. 은교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학교 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은교 감독님의 눈을 사로잡아 오디션을 보게 되었던 김고은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은교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은교가 김고은의 생애 첫 오디션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김고은은 신인이지만 강력한 아우라를 뿜으며 데뷔작 은교 흥행에 일조합니다.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은교를 촬영하며 배드신과 같은 노출로 인해 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었지만 김고은은 이를 이겨내어 멋진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박수담은 김고은과 동갑으로서 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10학번 출신이지만 아쉽게도 데뷔작 흥행은 김고은에게 밀렸습니다. 박수담은 단편영화 너도 말고 별도 말고로 데뷔하였는데요. 김고은과 데뷔길이 다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스타가 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었나 봅니다. 박수담이 한 달에 본 오디션만 무려 19번! 수많은 오디션 가운데 단편영화를 16편 찍었고 연극 4편에 등장하며 본격적인 연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탄탄한 연기자가 될 준비를 하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김고은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영화 은교는 개봉 첫 주 55만 관객을 동원, 총 134만이라는 관객수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괴물 신인의 위력은 드라마로도 이어지는데요. 김고은은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위로해주고 싶은 홍설 캐릭터를 찰떡 소화해냅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미스퀘스팅이라고 했지만 꿋꿋하게 연기력으로 그녀만의 홍설을 만든 김고은. 치즈 인 더 트랩으로 호평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김고은의 인생을 바꿔놓을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하신 도깨비. 김고은은 수많은 OST 명곡을 탈생시킨 도깨비에 출연하며 4회 만에 도깨비 시청률 10% 돌파를 이끌어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김고은은 명품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소담은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검사제들에서 악령 깃든 소녀로 열연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 역할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다고 합니다. 검사제들이 박소담의 디딤돌이었다면 날개가 되어준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생충! 박소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 집에 사는 미대 지망생 기정 역을 맡아 미술치료 선생님의 프로페셔널함, 사기칠 때의 능청스러움을 한 작품에서 모두 찰떡 소화했습니다. 특히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일명 제시카송으로 박소담은 큰 화제가 됐죠. 기생충은 다양한 상들과 함께 오스카 4관왕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는데요. 이 영화가 박소담의 첫 천만 주연 영화가 되면서 커리어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김고은은 2016년 12월 광고 모델 부문과 2017년 1월 드라마 배우 부문에서 각각 브랜드 평판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김고은은 도깨비 출연 이후 인지도로 인해 대중들이 자신을 특정한 이미지로 바라볼까 걱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차기작인 더킹, 영혼의 궁주를 통해 다시 한번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김고은은 잡지사 보그에서 발행한 한국 영화 100주년 여배우론 내 6명의 여배우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영화평론가는 김고은을 은교로 단숨에 충무로를 매혹시킨 배우라고 표현하며 그녀의 연기는 조금도 의심 없이 상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투명하게 자신의 속내까지 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 다녀온 썰 푼다. 박수담은 국내 예능 아는 형님, 삼시세끼 산촌편, 갬성 캠핑 등에 출연하여 기생충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담의 인지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는데요. 기생충에서 박수담이 부른 제시카 징글송이 크게 인기를 끌어 미국의 맞춤형 그룹 판매 업체인 티스프링 홈페이지에서 제시카 징글 관련 상품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수담은 탈리우드 탑스타들만 나온다는 베니티 페어 할리우드 이슈 커버를 제니퍼 허드슨, 조니 뎁의 딸 릴리 로즈 뎁 등과 함께 장식하며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키워나갔습니다. 요즘은 무쌍이 대세인 거 몰라? 대한민국 대표 무쌍 배우 김고은과 박수담. 김고은은 보는 이들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햇살 가득 미소로 유명한데요. 눈썹을 한껏 둥글리고 치아를 보이며 웃는 그녀의 명랑함에 대중들은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김고은은 쌍꺼풀이 없는 그녀의 눈매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중학생 때 부모님께 쌍꺼풀 수술을 시켜달라고 조를 정도로 자신의 눈을 싫어했는데 부모님이 시켜주시지 않자 풀과 실핀으로 억지로 쌍꺼풀을 만들어낸 시도까지 했죠. 이후 데뷔한 그녀는 외모에 대한 악플이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고은은 한 인터뷰에서 모두가 똑같은 예쁨을 가져야 하나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걸까? 라고 언급하며 누구나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김고은 앞으로 다양한 매력 발산하길 바랍니다. 김고은과 닮은 듯 닮지 않은 무쌍 눈매의 박소담은 귀여우면서 시크한 매력 소유자. 그녀는 베이비 페이스답게 웃을 땐 한없이 귀엽다가도 정색을 하면 카리스마 넘치면서 시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소담이 화려한 파티걸부터 악령의 시인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또한 박소담의 개성적인 마스크는 영화 관계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영화 베테랑의 유승환 감독은 그녀를 보고 도화지 같다. 이준익 감독은 너가 조선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 하며 박소담의 동양적인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과연 박소담 본인은 본인의 외모에 대해 만족했을까요? 박소담은 자신이 엄청 예쁘지는 않지만 무쌍이 자신의 매력이자 개성이기에 단 한 번도 성형수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개성적인 눈매를 지닌 박소담. 눈매만큼 개성적인 연기로 대중들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김고은과 박소담 하면 연기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영화 은교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괴물 신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김고은의 연기는 과연 어떨까요? 그녀의 연기력은 대체로 호평을 받는 편입니다. 특히 김고은의 가장 최근작 드라마 더 킹 영혼의 군주에서의 1인 2역 연기는 시청자들의 박수를 자아냈죠. 드라마 중반부에서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진 인물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여 드라마 전체의 수준을 올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력과는 별개로 캐스팅에 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요. 치즈인 더 트랩, 홍설 역으로 캐스팅되었을 때 대중은 김고은이 원작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이 떨어진다며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도 김고은이 웹툰 유미의 세포들의 주인공 유미 역을 맡게 되었다고 하자 네티즌들은 원작의 유미는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의 여성인 반면 김고은은 키도 크고 도시적인 느낌이기에 대중들은 김고은의 캐스팅을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김고은은 자신이 캐스팅된 만큼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배우입니다. 웹툰 속 홍설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캐스팅 논란을 잠재운 그녀에게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도 김고은이 어떻게 사랑스러운 유미를 표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영화 검은 사제들을 통해 충무로 루키로 주목받은 박소담의 연기력에 대한 대중들의 평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박소담의 연기력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상반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담은 귀신 들린 소녀로서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을 각인시켰기에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검사제들 이후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에서 보여준 박소담의 연기는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상대역과의 어색한 케미로 인해 민폐 여주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반면 카메오로 출연한 영화 국가대표2에서는 검사제들과 유사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대중들은 박소담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는 스크린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극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으면 연기가 어그러진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소담은 영화 기생충 속 기정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한 후 차기작 드라마 청춘 기록에서도 청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기생충 이후 생긴 대중들의 높은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차기작을 통해 잘 극복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여유롭고 감동적인 박소담의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김고은과 박소담, 연기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한다고? 김고은은 배우다운 몰입력으로 담담하게 노래를 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종종 인스타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연기하며 대사를 읊조리듯 노래를 부르는 김고은은 무려 비긴 어게인 3에 출연하여 이소라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임원 1은 배우라서 가사에 몰입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다며 그녀의 노래를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노래 실력과 발성이 좋아진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고 시절 선생님은 김고은의 노래를 듣고 발성이 안 좋다며 혹평을 했고 그녀는 이에 오기가 차서 학교 후 운동장 20바퀴를 돌며 발성을 늘렸다고 합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김고은! 역시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요. 박소담은 중학교 시절 무려 밴드 보컬로서 학교 축제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인지 노래할 때 호흡과 발성이 검은 사제들을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예능 갬성 캠핑에서 노래를 자주 불렀는데요. 박소담이 자신만의 감성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부르자 시청자들은 그녀의 노래 실력에 감탄하며 진솔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에 푹 빠졌다고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또한 배우 이민정과 듀엣으로 운명을 불렀는데 촉촉하면서도 감성적인 그녀들의 목소리에 방송 중 박나래는 뭉클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박소담, 앞으로도 종종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헤어나올 수 없는 무쌍의 매력, 대중을 사로잡는 연기력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배우 김고은과 박소담, 앞으로도 그녀들의 연기활동을 달고나가 응원하겠습니다. 김고은과 박소담에 대한 색다른 비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세트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